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쇼핑몰의 이름과 도면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법적으로 누군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못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의 형태에 대해서 충분히 명칭과 상표권에 대한 부분이 분쟁이 법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는 초창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검토를 꼭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의 이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표권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한번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AB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갑은 인터넷에서 실제로 본인과 같은 상호로 판매하고 있는 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표권을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우리 을에게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로 이제 법적 조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상표권을 출원해 두지 않았었다면 거꾸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었는데 본인과 같은 상호로 똑같이 베껴서 판매하고 있는 이 을에 대해서 법적 조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거꾸로 원조는 나인데, 원조는 갑인데, 과연 을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해서 갖고 있었다면 거꾸로 저희가 판매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표권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상표권이라는 것은 상품과 아니면은 관련된 브랜드, 상호, 그리고 로고 등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우리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신청해서 출원해가지고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상표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등록 절차가 두 가지로 좀 나뉠 텐데요. 하나는 외부의 변리사를 통해서 맡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직접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직접 출원 방법을 설명드리면은요. 키프리스 사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출원하실 상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 상표에 대해서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중복되는 게 없다면 출원을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라도 중복된다라고 하면 이 상품 분류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분류 코드가 다르면 동일한 상호나 비슷한 상호도 출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류 코드 자체 코드조차도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호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출원을 신청을 하면 관련된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요. 이 출원 과정은 보통 몇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 어떻게 브랜드를 이끌어 나갈지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이 상표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우리 쇼핑몰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또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 사례와 그리고 이제 등록할 때의 분류 부분을 봤을 때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더 유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적의 안전성을 갖고 가려고 한다면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의 상호와 그리고 혹시라도 판매 사이트 명칭이 또 다른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관련된 리스크에 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핑몰의 이름과 상표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